안녕하세요. 경찰청 유튜브 수사구조개혁 바로 알기 진행을 맡은 김민지 경감입니다. 저는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그 진행 보조와 해설을 맡고 있는 수사구조개혁단의 꽉불리 꽉형사 광문준 경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꽉형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MJ라고 MJ요? 불러주십시오. 왜 MJ입니까? 제 이름이 민지라서 아, 저는 또 마이클 MJ인데요. 조던, 뭐 메리 제인,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좀 따오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계좌님도 그러면 MJ 저요? 아, 그렇죠. 아니신가요? 저도 원래 MJ인데요. 근데 캐릭터 저는 겹치는데. 애칭으로 그냥 꽉 형사라고 네, 불러주십시오. 곽 형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먼저 공지드리면서 우리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 소속 블로그 기자단 10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뒤에 화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첫 시간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형사들이 왜 피켓 릴레이를 시작하였나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찰 내부망 보시면 게시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혹시 예.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아주, 막 가슴이 뭉클하고 좀 이렇게 뜨거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바로 입법 예고안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내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시물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온 것만 해도 게시물 양도 꽤 상당하고 참여 경찰관만 해도 몇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경찰로 유명한 이대우 형사님도 같이 참여해 주셨고, 아, 이대우 그분도요? 형사님. 예. 네. 그래서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형사들이 이러한 릴레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수능 시험 1타 강사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최대한 왜 이렇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네. 있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수사 구조 개혁이거든요. 그 수사 구조 개혁이라고 하면 좀 되게 어렵게 들려요. 그리고 보통은 수사권 조정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방영 시작한 드라마 비밀의 숲 2를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제가 그 비밀의 숲에 나오는 조승우 씨, 검사 역할로 나오는 예. 그분이랑 그렇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흔히들 언론을 통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수사권 조정하면 검사와 경찰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실제로 쓰이는 용어는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냥 검사와 경찰 간의 권한 조정 이상을 넘어서 경찰에 관련된 권력기관의 개혁, 검찰에 관련된 권력기관의 개혁, 때로는 법원에 관련된 법원까지도 권력기관의 개혁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기소는 검찰이 검사. 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이런 삼원화된 구조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구조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를 재편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단순히 수사에 관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의미로만 한정이 되는데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의미는 그보다 좀더 넓은 개념. 그러니까 경찰, 그리고 검찰, 법원까지 형사사법 구조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 관련해서 올해 1월에 의미 있는 법안 통과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수사구조 개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면요. 1912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형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1912. 일제가요. 네. 일제가 우리 강점기 시절에 당시 식민 조선에도 그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통제하도록 촘촘한 통제 장치를 놓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검사가 통제하도록 해놓고 그 검사는 조선총독부가 통제하면서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형사사법 구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이런 권한을 전부 다 검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뭐 형 집행권, 뭐 이런 거를 굳이 예를 들자면 요즘에 어벤져스 보셨어요, 영화? 네, 거기 유명한 보면 영화죠. 이제 예. 타노스의 건틀렛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틀렛을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절대 권력이네요. 네. 근데 그게 좀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검사들의 권한을 몰아주지는 않았거든요. 정작 우리나라한테 그런 권한을 심어 주었던 일제도 본인들도 이제 패전 이후에 1940년대 후반에 이런 선진화된 구조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쵸, 논의 결국은 계속 있었죠. 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한 70년간 논의만 계속 진행되어 온 겁니다. 끊임없이. 네. 그러다 그 논의의 아주 정말 결정체로서 올해 2020년 1월 13일 날 네.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뭐 그게 이제 완벽하게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맡는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지향점은 수사 기소 분리로 하되 네. 다만 과도기적인 이런 입장에서 첫 발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두 권력 분산을 통한 기관 간의 서로 견제 네. 이거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 맞습니다.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의미 있는 법안에 대해서 경찰청장님뿐만 아니라 일선 형사들도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뭐 언론인, 법조인, 전문가들, 뭐 학자분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국회가 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법을 정하면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다 법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들 별도로 만듭니다. 정부에서 만들죠. 일종의 매뉴얼 같은. 그렇죠. 네. 정부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그리고 네. 법규명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그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한 대통령령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수사기소라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현재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하는 취지에서 많은 뭐 각계에서 반발과 문제점 거네요. 지적이 있는 거죠. 법은 의미 있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이 부분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럼 이번에 공개된 그 두 가지 대통령령 이게 어떤 것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예. 맞습니다.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가 아니라요. 수직적 상하관계 지휘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독주를 경찰이 견제할 수가 없고 양 기관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호대등 협력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에 관련된 것 내용하고요. 수사를 진행할 때 절차에 관련된 규정들을 정한 예. 이게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령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완전히 폐지를 할 건데 그게 당장, 사실 제일 예, 중요한 방향이죠. 예. 당장 폐지하기 어려우니까 과도기적으로 일단 제한부터 해놓는다라고 해서 검찰청법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해놓는 검찰청법을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대통령령 해서 두 가지 대통령령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두 개가 같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대통령령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의 두 가지라는 건 이제 아마 저를 보시는 분들도 저 사람이 조승우야 이병헌이야 곽형사 헷갈리실 거예요. 외모만 보면. 그런 것처럼 헷갈리시면 안 되듯이 이 대통령령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검사, 아까 말씀해 주신 검사와 경찰의 예. 협력관계 그 부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뭔지 그것부터 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가요? 아,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단독으로 주관한다 이렇게
이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양기관을 이렇게 대등 협력 관계로 설정한다 손 치더라도요. 경찰이 수사할 때 마음대로 하라는 이렇게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이 사건 수사하지 마, 저 사람 빼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권한이 자꾸 남용되더라. 그래서 검사는 경찰을 이렇게 지휘 명령하는 이런 권한을 없앴지만 네. 대신 경찰을 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규정들을 막 새로 넣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양 기관이 어떻게 하면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규정들 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령을 어느 부처가 주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에 있어서 이것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단독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 예. 이때 이 주관부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법령안을 만들면 그 법령안이 담고 있는 사무, 그 사무를 어떤 행정기관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기관이 그 법령안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관부처의 의미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때 이 주관이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령에는요, 다 어느 부처가 이걸 담당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관부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유권 해석입니다. 법이라는 게 어떻게 아무리 세세하게 잘 써도요,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의미가 무엇,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권 해석 권한을 주관부처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령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맞습니다. 예. 제가 실제 수사는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경찰관 된 지는 올해가 20년째가 되고 있고요. 수사는 한 12년, 13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스마트폰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면 우리 법령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주관부처가 이런 개정작업에 대해서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부처가 가지는 그러니까 큰 역할은 법령안의 해석에 관한, 유권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를 정했으니까 검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한테 이거는 경찰이 수사권 남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통제받아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때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남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남용한다고 억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달랐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유권에서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관부처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게 계속 된다면 법무부가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유권 해석하니까 저도 한 가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 실무상 좀 민감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유권 해석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검사와 경찰이 같은 내용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면 지금 이거를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수사 경합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검사가 이 경우에 경찰에게 그 사건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경찰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넘기지 계속 수사를 않고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 이제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를 하는지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견해가 다를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때 그러면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을 하게 되면 결국 검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총평하자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러면 부처가 두 개 부처가 공동으로 되는 게 있냐? 아니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게 여러 가지 부처가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요. 공동으로 주관하는 선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법무부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사고 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면 습득한 사람하고 소유권자 간에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유실물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실물법 시행령도 역시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관 선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관이 겹치는 사무를 하게 되면 그 법령안을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게 하는 예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네. 그 대통령령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하겠다라고 네. 해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무부 단독 주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링 위에 A와 B라는 선수 둘이 올라와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경기를 하다가 뭔가 규정에 관해서 해석이 갈라지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심판이 누구냐면 B의 감독인 거예요. 네. 그게 B의, 이제 네.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법무부가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냐. 검찰편 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이제 현 정부의 또 다른 검찰개혁 공약으로 제시된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쵸. 당연히 산하 기관을 법무부가 검찰청을 관리 감독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간 보면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던 사람들이 법무부로 파견 나가서 법무부의 고위직을 죄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하고 해서 법무부에 검사 출신에 있는 또는 검찰 출신들을 많이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고위직 검사들이 다시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의 검찰국이라고 있는데요. 네. 법무부 검찰국은 이름만 들어봐도 검찰에 관련된 사무들을 네.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국은 다 검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무부에 있는. 그러면 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법률들은 어디서 담당을 하느냐.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라는 데서 네,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검사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공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 우리나라 법무부는 요즘에 뭐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겁니다. 이게 법제도로 관행화가 정착되었다고 아직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가 정말 법과 제도 관행이 전부 다 공정하게 정착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볼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법무부의 네. 단독 주관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주관부처가 어디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령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에 네.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에 새롭게 창설되는 이런 권한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게 뭐냐면 송치 요구, 그전에 이제 송치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한테 검사가 이 사건 그만하고 나한테 사건을 다 보내. 이게 바로 송치 요구 또는 송치 명령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이런 게 법에 없었어요. 경찰에서 네.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는 이 경찰이 사건 종결한 게 맞냐 틀리냐를 법리적으로 잘 따져보고 검토하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당장 나한테 갖고 와 하는 부분 이런 권한까지 창설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민감하냐면 시계를 2016년으로 돌려보면요. 그때 2016 9월에 모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처음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하고 네. 있었어요. 그런데 마포경찰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마포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인권침해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사건을 송치 요구를 해서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선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사건을 한 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다른 기관이 가져간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법에 있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대통령령에 추가로 그것도 네.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이제 왜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본질적으로 기소권자입니다. 기소가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들 잡아다가 법정에 세운다. 그리고 국가를 대리해서 이 사람이 범죄가 있음을 증명해낸다. 이게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지면 본인이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네 또는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네라고 멈추는 게 뭐냐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수사 잘못했네 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개시한 다음에 진행하는 단계에서 뭔가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알아도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범인이다라는 예단을 가지면 그 사람을 법정까지 그러면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3년 정도 이 억울한 상대방에 있는 피의자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라 하는 게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러면 실제 외국이나 나가보면 뭐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나라를 못 찾았어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검사가 직접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은 어떻게 바뀌었냐?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데 당장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폐지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뭐 공수처가 신설 예정이지만 공수처나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리분들이나 아니면 경찰청에 있는 형사들을 믿을 수가 있냐? 뭐 살인 강도 이런 거는 알겠는데 정치인들 수사, 뭐 재벌들 수사 이런 거 그래도 검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또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대신 여섯 가지만 검사가 수사를 담당해라. 그래서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죄송합니다. 방위단어범죄, 대형참사에 관련된 범죄. 그래서 부경, 공선, 방대 여섯 가지 범죄만 수사하도록 검찰청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그 여섯 가지 범죄를 늘리면 한없이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늘릴 수가 있죠? 아무거나 수사해와서 이게 경제범죄고 이게 돈이 관련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부경공소 방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 유형을 정해라라고 법에서 명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어떤 걸 선정한 거죠? 굉장히 대폭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딱 정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게 부패범죄, 뭐 경제범죄, 뭐 사기 횡령의 배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은 법령을 정했는데 와 60가지 정도 되는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검찰청법으로 수사를 줄인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정하냐? 장난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예컨대 마약범죄, 마약하고 필로폰 먹고 해롱해롱하고 뭐 이런 마약범죄 같은 경우를 경제범죄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요? 네, 경제범죄 유형으로 마약범죄를 넣어놓은 거예요. 왜 경제범죄냐? 마약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가야 되니까. 돈이 드니까. 아니 그러면 모든 범죄가 다 경제범죄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의 모든 범죄 다 돈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로 유형을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왜 대형 참사 범죄죠? 사이버가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접속을 하고 하니까 사이버 상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잖아요 유형이. 오히려 좁혀나라고 명령을 법에서 했는데 국민들이 명령을 한 거를 더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들이 많고 한간에 일부 우리 마약 수사하는 형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마약 범죄가 경제 범죄면 아니 파리도 세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파리가 세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거 좀 어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게 지금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지금 보면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제 법에 정해놨는데 대통령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또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치만 그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사의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조문인데요. 뭐 갑자기 만들어졌다라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압수수색 영장하면 아니 어느 정도 범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압수 영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압수 영장이라는 게 이제 물건을 수색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가져오는 걸 네.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범죄들에 있어서는 수사를 개시한 초기 단계에서 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검사가 아까 말한 여섯 가지 범죄에도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이 사건을 계속해서 검사 수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문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법에도 없는 거고 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쟁점도 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반발을 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범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좁혔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령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시행 규칙을 또 만들어서 이제 진짜 일선의 매뉴얼 같은 거죠. 그걸 더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뭐 경찰이 예컨대 경찰이 집회 시위를 담당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 시위에 관련된 집시법이 있는 거고 집시법에 관련된 여러 법규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우리는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범위를 더 권한을 좁혀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더 줄이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통령령이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령의 규범력이 훨씬 셀 거 아닙니까? 더 위에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대통령령 만들 때 그런 내용도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령 만들 때 집어넣어도 되는 내용들을 일부 빼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더 줄이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행규칙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이런 대통령령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이런 법령들을 만들면 이제 국민들한테 공포를 하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일반 국민들 혹시 의견 있으면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간을 두게 보통 한 40일 정도 두는데요. 네. 이 기간이 바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그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이고요. 8월 7일 날 이렇게 입법 예고안이 네. 발표가 됐기 때문에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라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 또 경찰관들도 입법 예고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죠. 9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형사들이 지금 릴레이로 이런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직접 그 입법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본인의 의사표시를 공무원들이 단체로 모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행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사구조개혁 바로 알기 그 첫 시간으로 왜 일선 형사들이 이런 릴레이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가 주제로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핫한 최근 이슈죠. 네, 제일 최근 이슈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수사구조개혁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나라 역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미군정기, 그 다음에 정부 수립기,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도 네. 수사권, 1960년대 초반에 수사권 독립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1980년대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핫한 이슈로 먼저 최근 이슈를 먼저 했고요. 네. 다음 시간, 다음 영상부터는 아예 연역적으로 아 이게 어떤 거구나, 그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수사구조 개혁 문제가 자꾸 뭔가 다툼으로 보이고 네. 또 내용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때문에 조금 기피하신 경향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뉴스에서 형사소송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뭐가 문제점인지 그런 것들 좀 알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런 점 쉽게 좀 짚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쉬웠나 쉽지 않았나 어려웠나 잘 모르겠습니다. 반응들이 네. 다들 좀 인상 처음에는 좀 웃고 아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조금씩 심각... 내용이 깊게 네. 들어가니까 우리 블로그 기자단 분들이 네. 점점 심각해지신 거죠. 아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네. 또 이런 형태로 블로그 기자단 분들 초청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더 쉽고 재밌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네. 아주 설민석 강사님이 아주 그냥 저 때문에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해와가지고 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첫 시간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진행으로 뵙겠습니다. 꽉불리님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런 상황 좀 현명하게 이겨내자는 의미로 덕분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민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